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에게 지원해드립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입니다. 조기 진통, 양막의 조기 파열,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태반 조기 박립, 전치 태반, 절박 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 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병,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신질환, 신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두 번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청 장소는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지급 절차는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세 번째,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각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질환들이 나타나면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도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고위험 임산부들께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